일단 유치권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대중적이면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상가나 이런 거 특히 유치권 신고되어 있음 이렇게 표시된 것도 많은 것 같고. 그 이제 보통 유치권이 사실은 이 네. 법정지상권이나 뭐 다 어렵지만 네. 그 중에서 이제 법정지상권이 이제 가장 좀 쉬운 편이라고 보죠. 아 쉬워요? 네, 법정지상권이 이제 네. 성립되기도 이제 성립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네. 또 성립이 안 된 물건을 이제 명도라든지 인도받기가 그렇게 다른 권리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제 내 경험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그 깜깜이 그 임차인이라든지 네네. 유치권이나 이런 거 비해서는 이제 법정지상권에 걸려 있는 거는 그만큼 조금 이제 더 쉽다는 얘기를 네.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유치권이 좀 까다롭죠.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유치권 99%가 다 가짜예요. 99%요? 네. 99%가 가짜고 네. 어떤 그 유명한 그 경매 학원의 원장은 100% 가짜까지 아주 공개적으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분은 유치권을 많이 하는 분 같아요. 네. 근데 유치권이 100% 가짜인데 왜 어렵냐? 그걸 네. 인도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가짜인 줄 알면서. 인도받기 어렵다는 건 어떤 얘기죠?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이 유치권이 걸려 있다 하고는 유치권을 실행 행사를 하고 있는 그 물건, 행사를 네. 하고 있는 물건이죠. 네. 그 물건을 내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인도받는데. 네. 근데 거기서 실력 행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막을 거 아니에요. 막을 거. 네. 그거 인도받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 아, 그 부분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짜인데 가짜지만 쉽게 받기 어렵다. 그렇지. 아. 그래서 유치권들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섣불리 못 대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유치권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내 공사비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비. 이게 되게 있을 법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있을 법한이에요. 근데 이게 왜 다 가짜인지가 참 가짜예요. 나도 내가 당했으니까. 아 진짜요? 가짜인 줄 알면서 내가 유치했잖아. 내가 건설회사 할 때. 네네네. 건설회사 할 때 빌딩을 졌는데 거기 이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돈을 못 받아서 나중에 내가 유치권을 행사를 했죠. 그거 진짜잖아요. 가짜죠. 돈 못 받았어. 돈 못 받았으니까 진짜지만 가짜예요. 왜 가짜냐? 네네. 나는 유치권 권리가 없어요. 왜 권리가 없냐? 난 이미 포기가 됐거든. 포기를 했거든 사전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아, 써줬거든. 네. 아. 왜 쓰냐면 이게 이제 건설회사들이 좀 그런 게 약점이에요. 건설회사들이 그 건물을 도급을 받아서 건물을 져줄 때 그 건물이 부도나서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다 누구든지 다 잘 져줘서 돈 받을 거로 생각하고 짓고 또 대부분 건물들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잘못돼서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토지 그 소유자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융자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융자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융자를 받으면 융자를 이제 받으려면 이제 그 시공사가 또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시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면 은행에서 돈을 불러요. 유치권 포기각서도 해달라고. 아, 그걸 미리 받는구나. 그래서 또는 현장 인도 각서라든지 이런 걸 받아요. 왜? 당연하잖아요. 돈 주고서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유치권 행사하면 우리 채권 확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는 유치권 포기 각서가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토지에 융자가 있으면 100% 거의 유치권은 상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토지 근데 건설회사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좀 어려운데 건설회사가 이제 건물 짓다가 이렇게 지금 그 유치권 행사한다고 유치권 행사를 이제 하잖아요. 변수막 있고 바리케이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거의 가짜라는 얘기가 바로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이미 유치권 포기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거의가 그렇게 하고 들어가요. 근데 누가 그거 부도날 줄 알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냐고. 미리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그래? 그냥 써주는 거야. 가볍게 써줬어요. 그럼 그렇게 쓰고 들어가는데 나중에서 그러게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그래도 유치행위를 하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뭐 우리 같이 도사들한테 저기 하면은 파헤치고 들어오면 그쵸. 내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 그때도 뭐 딱 한 번 유치 행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뭐 나는 이제 직접 점유를 했지. 직원 하나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바리케이트 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상주를 시키고 근데 상주는 내면 열쇠만 잠가놓고 또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다른 현장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상주하는 흔적만 보인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그건 점유 행위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유치권도 왜 가짜가 많으냐면. 가짜보다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란 표현보다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치권에도 이제 그 유치권도 이제 이거 물권이에요.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정해준 물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매도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강제 경매지만 경매도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양도도 할 수 있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아까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도 이제 설정되는 이제 되는 저 등기 없이도 주장 이제 주어지는 법에서 주어지는 권리듯이 이것도 등기 없이도 주어지는 권리예요. 유치권도 그러면서 이제 그 양도도 가능하고 네. 물건으로서 이제 그런 그 권리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보다시 성립 요건이 채워지기가 어렵다.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보통 이제 그 성립 요건만 해도 여섯 가지가 되잖아요. 네, 네, 네. 그 바로 그 유치권 목적인 그 물건에서 해당되는 채권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일어났던 채권 가지고 거기 와서 또 내가 거기서 돈 못 받았으니까 나 여기서 이거 건물 저 이 건물에서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 아파트, B 아파트 있는데 B 아파트 못 받은 거는 A 아파트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 저거 망할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부도날 것 같아. 네. 저 분양도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난 돈 받을 일, 돈 받을 이제 채권 도래기는 이거 기성금 받기는 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 그런데 소유자한테 아니 이거 당신은 아무래도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내가 미리 나 유치권 행사할 거다. 유치권 내가 행사할 거다. 그리고 유치권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못 받아. 왜? 변제기가 안 됐잖아. 채권 도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치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이 점유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유치권의 그 성립 요건 중 성립 요건과 존속 요건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건 반드시 점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점유를 이탈하면 유치권을 상실해요. 네네. 그 어떤 뭐 등기된 권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네네,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점유라는 거는 이제 그전에는 거의 직접 점유였는데 요즘은 간접 점유도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리케트 치는 경우 네네. 또 열 시그널 해놓은 그 뭐야 네네. 잠근 시 시그널 장치 해놓고선 이제 거기 상주는 안 하잖아.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다 인정이 돼. 그리고 요즘 이제 규모가 큰 저기들은 CCTV를 설치해요. 네. 보안 회사에서 점유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 점유의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유치행위가 그만큼 더 쉽다. 그리고 뭐 그 내 물건에다 내가 유치권 한다는 건 당연히 인정이 안 되지. 그쵸, 그쵸. 타인 물건에 대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제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도급 계약서 쓰고 그러면서 거기 특약이 들어가. 아. 또 특약도 들어가면서 포기약서 쓰고. 야. 이게 일종의 특약이야. 참. 그래서 건설에서 짓는 것들이 거의가 유치권이 없는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대부분 그래서 성립 요건이 그렇게 쉽지를 않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를 써주고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성립하지 애초에, 않는 경우. 애초에. 물론 이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런 그 성립 요건,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물론 당연히 성립 그지 안 되지만. 애시당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통 그 뭐죠 이 저기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해당 물건이 과도한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이런 게 걸려 있으면 일단은 이 물건이 위험 물건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공사 들어가서 공사했다고 들어가서 유치권하는 행위. 오, 그럼 안 돼요? 그건 누가 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그 그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임대차에 있어서 경매 정보 진화 보면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이전 한 3개월 정도 가까운 시기에 임대차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입 신고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거하고 흡사한 거야.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인정을 안 해주면 경매 개시 기입 등기 전후 한 6개월 이 사이에 전입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긴 과도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어가지고 위험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건 어떤 목적을 갖고 들어간 거죠.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그쵸. 이제 어떤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법원에서 처음에는 인정을 해줘요. 그냥 최우선 변제금이 받을 수 있으면 최우선 변제금 내줘요. 내주는데 채권자가 인정을 안 해. 저 임차인 때문에 내가 2천만 원을 못 받아. 그럼 가만히 보고 했냐고. 너 가짜야. 그래서 사회 행위로
법원에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는 100% 임차를 줘요. 아. 채권자 이겨.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아니 거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잔뜩 걸려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공사를 했다? 그건 누가 인정을 해주냐. 근데 이런 경우는 해지상처 성립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그것도 소유자하고 유치권자하고 뭐 공모하는 경우 그런 게 이제 밝혀진 경우. 그렇죠, 그렇죠. 또 시효가 만료돼서 그 채권이 소멸됐어. 채권은 어느 채권이든지 이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 시효가 있거든. 네, 그렇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 먹었다 그러면 술 먹고 안 졌다 그러면 1년인가 얼마 소멸돼 버리잖아. 네, 그렇죠. 그렇듯이 공사대금 채권도 3년인가 얼마 이게 시효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리고 뭐 임차인이 뭐 임차인이 뭐 임차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행위하는 거는 더더욱 안 되고. 이제 뭐 그 밖에 살펴볼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해당이 안 되는 그 성립이 애시당초 안 되는 행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나 진성 유치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파헤쳐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립 요건이 안 돼서 권리가 없는 유치권의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그 밖에 살펴볼 내용으로서는 엄청나게 많아서 네. 에, 일일이 이제 얘기는 하지 말고 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근데 이제 그 유치권이라는 게 보통 그 이거를 파헤쳐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어떻게 파헤쳐야 되냐? 네. 이 우리가 경매 사건 목록 중에서 네.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세 가지 중에 현황 보고서하고 감정 평가서, 매각 물건 이 이제 그 명세서가 있는데 네네. 거의 모든 권리 분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서 권리 분석이 네네. 끝나요. 네네.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기재된 기재되지 않는 권리가 향후에 발생했다 그러면 뭐 이의 신청을 해서 네네. 우리가 그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듯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유치권은 매각물건 명세서가 우선이 아니고 네. 현황보고서예요. 현황. 아... 또 감정평가서. 네, 네. 이 두 가지가 근거서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그러면 현황보고서 상에는 유치권 행위라든지 어떤 흔적도 없어 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든지 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그 유치권 행위에 대한 어떤 그 표시가 없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이거 얻은 거 가지고 이거를 그쵸. 따져야 되느냐가 네. 문제가 나오잖아. 네, 네, 네. 현황보고서다. 아... 매각물건 명세서하고 현황보고서를 기재하고 공시하는 날짜는 확연히 달라요. 현황보고서는 이제 보통 경매개시 기입 등기가 들어오면은 경매개시가 들어오면은 보통 법원에서 거의 물론 이제 법원에 경매 물건이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시차가 있지만 거의 일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요.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에서 조사해갖고 보고해라. 네네.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역시 거의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경매개시 기입 등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가서 확인한 게 정확해요? 아니면 나중에 그로부터 10개월 후이나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경매개시 기입 등기 들어오면은 경매 나오는 게 한 6개월 그쵸. 늦어야 6개월이잖아. 네, 그쵸, 그쵸. 그러면 그때 매각물건 명세서가 그때 공개가 돼요. 보통 한 일주일 전에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이제 공시가 되는데 그럼 얻은 게 정확하겠냐 이거. 이거 그동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일을 또 새로운 사실이 이제 들어오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를 해줘. 그래서 그 마지막 입찰 그 뭘로 해서 3차가 됐다 그러면 3차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또 마지막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와.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에 어떤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거기 기재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황보고서하고 감정평가서가 우선이다. 근데 이 내용이 이제 그 판례에 나와 있어, 판례. 네. 그래서 이게 판례에서 정리를 해준 거야. 이제 판례에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게 네. 현황조사서를 통해서 네.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점유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치권자의 유치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황보고서 보고서에 여기 없으면 얼마나 좀 끝이네.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없으면 좀 끝이네요. 그럼. 이 끝이야. 근데 현황보고서 나가서 그게 만약에 기재가 없었다 이 물건에서 기재가 없었다 그러면 그건 끝까지 유치권 행위가 없는 거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이후에 아무리 첫째 이후에 자기가 암만 이제 주장을 해도 네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근거잖아. 네, 그렇죠. 이게 근거가 되는 거 아니야? 네네. 현황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게 곧 그쵸, 근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근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인도명령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그 가장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가장 임차인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명도 소송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에서는 네. 유치권도 마찬가지야. 유치권도 유치권 신청이 들어왔거나 아니 신청일 들어왔거나 안 들어왔거나 그 유치권 행위에 대한 거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유치권 행위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유치권 행위가 나중에 향후에 경매개시 기입 등기 이후에 이제 그런 행위가 발생돼 가지고 그런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 행위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명도 소송을 하라. 어렵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데 현황 보고서상에 딱 나와 있어. 네. 아무것도 없어, 기재가. 네, 네. 매각 물건 명세서만 나와 있어. 그럼 현황 보고서상이나 감정평가서는 현황에 나온 사진을 다 찍어. 다 찍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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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황 보고서는 안 찍어도 집행관은 안 찍어도 감정사들은 나가서 사진 그쵸, 다 찍어. 그쵸. 그럼 거기에 다 나와. 외부에 뭐 네, 맞아요. 유치권 행위 중이라든지 네, 네, 네. 뭐 접근 금지라든지 네. 그리고 바리케트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 근데 그때 나가서 사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것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현황 보고서나 감정평가서 그거 근거에서 첨부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인도명령 신청은 요거는 인도명령 신청 쓰는 요령인데 유치권 같은 경우도 뭐 그 가장 임차인에 대한 근거 서류 넣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에 인도명령 신청은 좀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어. 왜요? 한 방에 끝나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어떤 얘기죠? 한 번에 그냥 인도명령 신청 인용을 낮게. 한 번 안 끝날 수도 있네. 안 끝나면은 빠꾸 받으면 또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거 우리가 이제 인도명령 신청은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인도 소송으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또 만들어서 또 넣어야 되고 그러는 거야. 소장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판사를 감동시켜라. 판사가 이거 소장만 보고도 오, 야 됐어 이럴 정도로. 이제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제 뭐 저기 인도명령 신청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유치권의 인도명령 신청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잘 써라. 그리고 가급적 그 이제 뭐 그 법무사에 이제 유능한 이제 사법 저 아니 저 유능한 그 사무장들도 많지만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후순위 그 임차인들 쉬운 것들 쉬운 네. 그 인도명령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법무사 사무장들이 웬만하면 돈 안 받고 다 써주거든. 네. 돈 안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네. 왜냐 근거가 뚜렷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그 내보내는 인도명령 신청이나 네. 이런 거 같은 치밀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주 소장을 잘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뭐 행정사라고 그러나요? 네. 행정서사라고 그러나? 네.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변호사에 가서 뭐 쓰든지 이런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더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한 방에 끝나면은 그쵸, 예. 시간을 벌잖아. 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현황 보고서가 가장 강력한 그 인도명령 신청을 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서류 그게 있으면 근데 그게 없다. 네. 그러면 아까 내가 그 나의 사례로 얘기했듯이 네, 유치권 네. 포기 갔어. 네. 현장 명도 갔어. 네,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디서 보기가 힘들잖아. 상당히 보기가 힘들. 네. 누가 이걸 보여줘? 네. 어디서 봐 이거? 아까 무거주 확인서 뭐 이런 거 저기 네. 하듯이 이런 것도 네. 상당히 어렵거든. 네. 은행에다가 이런 걸 알려주면 은행에서 역시 안 알려주잖아. 그렇죠. 신용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제 은행 등에다 이제 확인 요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잘 안 해준다고. 네. 근데 이제 그 대출은행에서 그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 신고나 그 행위가 있을 시에는 네. 그 채권의 그 부실화 방지를 하기를 위해서 네. 뭘 봤냐면은 분명히 그 건설업자나 이런 저기들이 유치권 그 포기각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유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 채권이 떨어지잖아. 떨어지죠. 돈 네. 자꾸 부족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치권부 부존재 확인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또 유치권 배제 신청서. 아까 배당 배제 신청서 있잖아. 네네. 그런 경우에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런 거를 어디서 찾냐? 아까 어디서 찾는다 그랬어요?
문서. 그렇지. 네. 이것도 거기서 찾는다. 잘 꼼꼼하게 챙겨보는 거예요. 정보지 그 여기에서 법원에서도 네. 이렇게 챙겨볼 게 있다는 얘기야. 뭔가 한 가지라도 근거 서류가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수월하게 그쵸, 그 물건을 받는다. 그리고 돈도 많이 안 주고. 거기서는 유치권 하는 목적들은 공사 대금이 됐든 그게 뭐 진성 공사 대금이겠죠. 네, 실질적인 공사 대금이겠지. 네. 좀 억울한 측면이죠. 나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경매 받는 내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내가 고려해 볼 필요가 없잖아. 네, 그쵸. 어떻게든 돈 안 주고 많이 안 주고 내보내는 게 나의 목적이잖아.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증거 서류를 찾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원에서 현황 조사서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를 통해서 송달 그 문건 접수나 송달 내역에서 이렇게 유치권 배제 신청서 이런 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게 있으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야 또 그 이런 서류들도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낙찰 후에는 그냥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낙찰 후에는 당연히 볼 수가 있지 집행 기록을 통해서. 근데 낙찰 전에는 이제 문서 그 열람이라 송달 내역이나 문서 접수 내용은 네, 우리가 네. 확인이 되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요. 그 저 채권자가 그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접수 뭐 이런 게 다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서류야.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걸 우리가 열람 복사를 못해도 아, 넌 유치권 이제 근거 서류 잡았다.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집행 기록을 이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열람 복사를 신청해서 그걸 첨부해서 넣으면 이제 그런 이제 그 확인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등기 그 사항 전부 증명서 여기에도 이제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과도한 그 근저당 또 과도한 전세권 또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어떤 채무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도 거기서 공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유치권 행사를 하는 거. 그건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보면서 거기에 그 직원이라든지 대표사 외의 직원이라든지 어떤 그 부모 자식 어떤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치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그 근거를 잡으면 역시 인도명령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인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서류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밖에 서류도 물론 유치권 신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고를 하든 신고를 안 하든 뭐 또 뭐 근거 서류를 넣든 안 넣든 그거는 그 어떤 유치권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유치권 행위에 대한 요건은 아니야. 그냥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관련 뭐 서류가 많죠. 뭐 계약서라든지 그쵸. 여러 가지 뭐 기송고 뭐 기송 뭐 신청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게 다 이제 그 서류가 되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어떤 그 유치권이 가짜다 성립 요건이 안 될 거다 하는 추정만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현장 답사를 해서 이제 부딪혀서 어렵게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지 현장 답사 그냥 유치권의 현장 답사는 아까 그 대학역 있는 임차인 그 가장 임차인이라고 추정돼서 이제 서류를 못 받았을 때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떤 근거 서류를 위해서 이제 그 만나기 위해서 간 경우하고 거의 비슷해. 만나기가 거의 힘들어. 특히 유치권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 그 유치권 같은 경우에 요즘은 좀 덜 할런지 모르지만 돈 되는 데는 다 쫓아다니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무슨 집단인지 알죠? 어떤 집단이죠? 그 요즘도 뭐 신문 지상에 그 상당히 많이 많던데 이제 그 조폭들. 아, 예. 그 집단은 돈 되는 데는 다 쫓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그런 게 이제 내가 이제 직접 안 뛰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걸 상당히 많이 겪었어요. 이제 나도 이제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한번 당한 적도 있고 빌딩에 이제 우리 그 팀장하고 같이 이제 혼자 가기가 이제 좀 어려우니까 팀장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갔다가 어우, 그 무서운 사람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아주 저쪽 구석에 감금까지 당하고 한참 혼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유치권 그 현장 답사는 상당히 사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착한 사람들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덜 어려운 편인데 유치권인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양도를 받아서 양수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99% 뭐 심하게 100%까지 만약에 유치권이 허위라고 한다면은 그냥 허위를 전제로 유치권을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허위를 전제로 하는데 그 네. 서류를 잡기가 근데 서류가 이제 그 배제 신청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낙찰 후에는 이제 내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낙찰 후에는 확인이 가능하지. 네. 그럼 그런 서류가 있으면 유치권 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치권은 깨는 걸 깨부실 수 있지. 성립이 네. 안 되는데 네. 그 인도하는 과정이 네. 이제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지. 강제 집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이제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데 인도명령 신청을 해도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신청인 이제 근거 서류가 있어서 네, 아까 네. 현황 보고서상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감정평가서에도 네, 네. 아무런 기재가 없어서 그게 근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거 근거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뭐 판례까지도 다 이제 요목 내가 잘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하나 그 단락마다 판례를 넣는다든지 법조항을 네. 넣는다든지 나중에 뭐 근거 서류를 붙인다든지 이제 그 요령이란 말이야. 그럼 판사가 그것만 봐도 다른 것 들춰보지도 않아도 판례 집을 안 들춰봐도 아 얘가 다 해줬어. 네. 얼마나 편해. 네, 그렇죠. 그 판사를 감동시키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어, 이거 봐 봐도 벌써 판례. 이거 뭐 가짜가 아니고 뭐 법조항도 있고. 네. 그러면 그냥 인용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인용을 하면은 내가 그 인용서 가지고 이제 그 합의 볼 수 있는 근거 있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린다 그러면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지. 근데 뭐 어차피 강제 집행까지도 그 유치권인 경우에는 이제 감안을 하고 들어가야지.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은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럼 법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나요? 신경 쓸 거 돈만 내면 되지. 돈만 내면. 예. 네.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제 집행할 때 이제 그 또 그 신청인이 네.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지. 네, 참관을. 아, 참관을 해야지. 네. 이제 집달관들하고 네. 또 뭐 증인이면 증인도 네. 있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증인하고 본인도 따라가고 또 집달관하고 같이 가서. 근데 뭐 내가 직접 행위는 게 아니라 나는 가서 참관만 하는 거지. 그 신청인으로서 참관만 하는 그런 이제 저기가 되는 거지. 그런 걸 감안하고라도 유치권이 걸린 문제, 걸린 물건들 보면은 좀 많이 빠지지 않나요? 유치권 물건 많이 그 가격이 많이 빠지잖아요. 어 많이 빠지지. 그게 다 99% 뭐 거의 100% 허위인데 왜 많이 빠지? 근데 그게 인도 받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게 또 상당히 어려워.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별하별 사람 다 있다고. 아 그 작가님은 이게 실제로 유치권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유치권 했지. 그 어떻게 풀어졌어요 그게? 근데 거의 이제 그런 그 근거 서류 잡아가지고 결국엔 아,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 그럼 돈을 받고 풀어주신 거 아니야? 그냥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누구를? 하나도 작가님 유치권 행사 하실 때 안 주고 상대방한테 돈 안 주고? 예. 에이, 돈 다 줬지. 돈 주고 해결하고 나는 쫓겨나왔지만. 아 작가님 하나도 못 받으시고. 네, 나는 그냥 받고 못 받고 나왔지. 아... 못 받고 나오고 그 내용을 아니까 그냥 철수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이제 그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에 돈 쓸 것이냐 여기에 줄 것이냐 이 문제 갖고 조율을 하고 그렇지. 안 되면 강제 집행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야. 네, 그쵸, 그쵸. 일반 경매에서도 네. 거의 일반 경매라는 거는 인도 소송이 아니라 인도 명령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편하거든.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거든. 네. 왜냐면 별도의 돈도 안 들어가고 인도 명령 신청으로 간단하게 3개월 이내에 내가 그 물건을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물건이 쉽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가장 임차인이었던 대학령인 임차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유치권도 결국에는 근거 서류를 받고 그러는 건 내가 인도 명령을 신청을 받아서 인도 명령 신청 인용을 받아서 편안하게 내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물건을 내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그거 그 근거 서류 잡아내는 거하고 뭐 이런 등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특수 물건으로 들어가고 특수 경매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말 내가 지금 말은 좀 참 쉽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살지 이제 근거 서류 이렇게 파헤치고 그런 네, 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유치권이라는 게 그 뭐 인테리어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인테리어도 돼요. 돼요? 예. 네. 아. 인테리어도 되고 근데 이제 유치권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공사 이제 그 어떤 거 건물을 공사를 하면 네. 그 도급자가 있으면 이제 도급자는 그쵸. 이제 그 건축주라고 보고 네. 그럼 수급자가 있다. 네, 그쵸, 원청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쵸. 원청이 있으면 그 하수급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수급자면은 보통 내가 건설회사 할 때도 보통 한 거의 하수급자가 한 30여 개 정도 돼요. 어, 많아. 네, 뭐 네. 철근 콘크리트 네, 뭐 네. 목수 조조 뭐 네. 전기 페인트 네. 많잖아요. 네. 아주 뭐 보일러 뭐 하여튼 많은데 그게 다 하수급자예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네.
유치권 내가 아까 나는 수급자로서 원청자로서 포기각서를 써줬지만 이 하수급자들은 그걸 안 써요. 네. 하수급자가 뭐 그거 네. 일일이 받지 않는다. 그쵸. 근데 그 하수급자들이 유치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럼 유치권은 그 진성 유치권이 될 가능성이 또 충분해요. 아. 그래서 그런 거 파악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쉽게 그냥 지금 시간도 네. 많지 않고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틀만 얘기를 한 거지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네. 그런 또 그 저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수급자들이 자기가 이제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그냥 그 생계 팽개치고 일을 해야지 그 그렇죠. 돈을 벌어서 네, 먹고 네. 사는데 팽개치고 하수급자들이 가서 점유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포기각서라든지 뭐 현장 명도각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진성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아,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그러겠네요. 그럼 진짜. 그 정도 버티고 있을 정도면은 진짜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유의 범위가 네. 넓어지면서 간접점유가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이 헷갈리네요. 성립이 사실은 성립이 99% 100%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그 정도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에 1% 5% 그런 경우는 이제 있단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당히 이제 조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치권이 그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입찰 전에 증거확보 없이 이제 심증만으로 제가 방금 질문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게 낙찰 받았어요. 근데 허위 유치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다고. 아, 심증으로는 분명히 이제 유치권이 아니야. 네. 네. 유치권이 이제 뭐 주변에서 뭐 뭐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든 네, 선무당이 네, 얘기하든 네, 조금 네. 안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네. 거 보니까 야 그 유치권 다 99% 100% 네. 가짜들에다 네. 뭐 그 네. 경매학원 유명한 그쵸. 거 경매학원 네. 원장은 100% 가짜다 네. 그러는데 네. 아 그거 뭐 심증이 그러면은 그 또 그럴 가능성 충분하면 그냥 낙찰 받고 나서 해결해 보자 뭐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예요. 남의 말 듣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책임져 중요하거든. 책임져 주지 그래서 그 그런 말 듣고는 이제 할 거는 못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전에 낙찰 전에 심증 가지고 확보 없이 심증만 가지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집행 기록 자꾸 얘기하잖아요. 집행 기록을 보고선 해결해야 돼요. 할 수 없이. 집행 기록은 사전에 그 현황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 감정 평가사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 네. 다 그 경매 시작부터 끝나는 데까지 그 서류가 모든 게 다 있는 게 집행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행 기록에서 역시 다시 한번 현황 보고서를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감정 평가서하고 현황 보고서. 그 유치권 성립 여지가 있음이라고 분명히 이제 고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낙찰 받은 경우란 말이야. 네네네. 심증만 가지고 그쵸. 아 성립이 있음에도 이건 분명히 없다. 네네. 아 이런 과정에서 네. 그러면 역시 집행 기록 가지고 훑어봐야죠. 처음부터. 그래서 그 현황 보고서하고. 그리고 혹시 또 추후에 네. 유치권 신고는 뭐 언제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신고 네. 또 그 목록풍에 표기가 안 됐어도 권리 신고가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단 그쵸. 말이야. 그럼 거기에 권리 신고가 있으면 거기에 신고서 뭔가 있단 말이야. 도급계약서라든지 네, 네. 아니면 뭐 그 아까 얘기했듯이 기성 뭐 청구서라든지 네, 네. 뭐 또 점유 관리서라든지 관리 뭐 이 저 관리 일지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신고가 들어왔다면.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근거 서류를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요한 내용. 그 은행에서 돈 줄 때는 나의 경우처럼 도급업자가 이제 수급업자가 이제 원청자가 하면은 포기각서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 또 배제 신청서라든지 네네. 유치권 배제 신청서라든지 그런 게 사전에 그걸 확보를 못 했다 그러면 집행 기록을 보면 어느 한 건이라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증만 가지고 했을 때는 집행 기록을 열람 신청을 해서 네. 샅샅이 훑어보는 거죠.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거 있으면 네. 그거를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들어가는 거죠. 뭐라도 하나만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 들어가서 일단은 인용을 안 받더라도 인용하기 전에 네. 아 요거는 분명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법원은 그걸 물리치질 않고 유치권자한테 신문을 해요. 그래서 신문 기일을 지정한다고.
그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어떤 근거를 잡아서 넣는데 판사가 볼 때는 아, 요거는 또 심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럼 심문 기일을 정해줘. 유치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심문 기일을 정해졌으면 그건 승리야. 왜? 거의 이길 가능성이 거의 100%거든. 아. 왜? 가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물어보는 건가요? 그렇지. 성립 요건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심문 기일만 작게만 해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그 어려운 과정 거쳐가지고 어떻게든지 인도명령 신청 빠꾸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나중에 또 뭐 가가지고 뭐라도 끄트머리 하나 자 있으면 첨부해서 신문기일만 만들어내라. 그러면 신문기일이라면 거의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그 심증만 가지고 했을 때도 역시 그때는 왜냐면 이 집행기록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경매 입찰 전에는 이 집행 기록을 공개를 안 하잖아요. 과거에는 했어. 과거에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아주 그 북새통이었죠.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봐야지만. 그쵸. 내가 편안하게 네. 하잖아요. 그리고 집행 기록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은 이제 그 전문가들은 입찰자가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이 있었으니까. 네. 입찰 기록만 딱 그 열람한 이제 그것만 체킹을 해도 아 우리가 들어가려는 물건이 지금 두 명이 들어온다 열 명이 들어온다 뭐 많아도 거의 잡아내니까 그런 그가 있었는데 그 집행 기록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 기록이 이제 먼저 보는 사람이 다 찢어버리고 다른 사람 못 보게 왜냐 나만 봐야 되니까 네, 나만 보고서 네. 내가 해야 되니까 네. 그 찢어버리고 뭐 하여튼 나중에 보는 사람은 거의 중요한 거는 못 보는 정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직원들 나가면은 가장 먼저 나가서 집행 기록 열람 신청 먼저 한다고 먼저 봐야 되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예,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집행 기록을 입찰 전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낙찰자는 나중에 이제 열람 신청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요걸 예, 근거를 이제 잡으면 되죠. 근데 그 집행 기록을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하청업체 이런 네, 네. 관계도 다 알 수가 알 수가 있죠. 아. 서류가 들어와 있으면. 아, 그 서류가 안 들어왔을 수 있잖아. 안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요, 그건? 근데 그 못 받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그런 부분은 네. 현장 그 답사를 통해서 면밀히 파악이 되는데 현장 답사 요령은 이제 여기서 다 말을 이제 참 얘기하기 좀 힘들고 네, 네. 우리 내 책서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네, 있는데. 네, 네. 일단 현장 답사가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현장 답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수예요. 현장 답사는 저기를 못 만들어냈다면 근거 서류를 못 만들었다면 그래서 현장 답사를 가서 이제 탐문 조사를 해야 되고 네. 또 때로는 이제 소유자나 채무자도 만나봐야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되지. 왜냐면 소유자나 채무자나 근저당권자도 마찬가지지만 유치권자가 있음으로써 자꾸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나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 업자나 저 지금 유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유치 권리가 없는데 유치를 한다. 그럼으로써 내가 자꾸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경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꾸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데 채권자가 못 가져가면 그 빚이 나한테 계속 돌아오잖아요. 어떻게든지 또 쫓아다니잖아 그 빚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장 답사 요령 중에도 가급적 소유자나 채무자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라. 물론 뭐 주변에 뭐 한밭집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주변에 카페라든지 뭐 등등 그 어떤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데도 가급적 탐문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탐문을 하고 이런 거는 기본으로죠. 기본이지. 근데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 포기각서가 그 하수급 업자들까지 다 이렇게 뭐 포기각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그런 거를 위해서 면밀히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뭐 다행히 집행 기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지. 왜 심증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경매 투자자가 유치권 물건을 딱 봤을 때 좀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유치권 성립이 있으면 이제 자신 없으면 이거 안 덤비는 게 낫죠. 이거 입찰 안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네.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실력이 좀 딸리다. 그리고 유치권 내가 하기는 벅차다. 유치권자 또 그 성향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섣불리 내가 이거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유치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그리고 또 쉬운 물건도 있고 뭐 쉬운 물건들 뭐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그만큼 뭐 기대 이익이 적을 수도 있지만 욕심내지 않고 하면은 이제 또 충분하게 이제 또 경매로 또 어떤 돈도 벌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은 유치권 성립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살짝 피하는 것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한 그런 부분 네. 그 증거 서류서 찾는 부분 네. 또 그러고 나서 현장 답사에 가서 그 직접 유치권자를 만나기는 물론 유치권자 힘듭니다. 특히 간접 점유 같은 경우는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든지 만나서 그 대화를 나눠서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야 되죠. 그 물건이 꼭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입찰을 받아야 되겠다 했을 경우 안 그러면 가급적 유치권은 그냥 전문가들한테 그냥 낙찰 받도록 이렇게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네.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매로 해서 이제 하는 경매로 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네. 이 돈 버는 거는 확실합니다. 돈 버는 건 확실하고 네. 또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그 경매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제 크게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뭐 기본이지만 네. 또 필요한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유 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사무실 하나 이제 경매로 나오면은 네. 어떤 나중에 기대 이익보다는 내가 우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무실 그렇죠. 가기 위해서 네. 이제 뭐 그런 경우 그럼 뭐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근사한 카페를 하고 싶은데 네. 남의 세만 자꾸 주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그렇죠. 이거 그래서 뭐 그렇게 필요한 그게 이제 필요해서 경매로 찾는 경우 그런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뭐 사두면 가치가 올라서 돈은 벌겠지만 그게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이제 그 특성인데 이 일반 경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들어가지만 이 특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돼요. 딱. 그리고 일반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그 많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 수강생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경매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뭐냐. 네. 그것은 자기가 뭐, 왜 경매를 시작하는지 목적을 세우는 네. 거다. 그게 목적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경매의 첫 번째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그, 강사 내지는 교수 내지는 어떤 그 위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네. 배워나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 학원이든지 아니면 어디 그 저 강의를 이제 가게 되면 그거부터 세워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경매하기가 쉽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특수 물건도 기준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네. 경매는 사실은 이제 목적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물건 찾기인데 네. 물건 찾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지금 뭐 물건이 지금 상황을 봐서는 조만간에 뭐 더 물건이 더 나올 여지도 충분하죠. 네, 네, 지금 그쵸. 금리가 너무 네, 비싸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 그 금리 비싼 거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계점에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융자를 받아서 그쵸. 저금리로 네. 이렇게 샀고 뭐 때로는 뭐 저금리뿐만이 아니라 영끌까지 동원해서 네. 영끌을 투자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이 이제 서서히 오는 그런 측면이다 보면 경매 물건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게 쏟아져 나오는 물건 그전에 이제 보면 얼마 전까지나 해도 보면 1년 평균 한 월 평균 한 달에 한 만 건 정도가 나와요. 전국적으로. 네네. 그러면 그 많은 물건에서 과연 내가 뭘 찾을 거야? 어떤 걸 찾을 거야? 그 중에서 뭐 특수 물건을 찾아? 일반 물건? 근데 그 물건이 만 건인데 거기 종목도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럼 뭐 찾을 거냐? 그래서 목적을 정해놓고 해라. 그러면 물건이 보인다. 그래야지 물건 찾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 예를 들면 나는 빌라만 할 거야. 그럼 빌라만 보이잖아. 다른 거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 물건 찾기가 쉬워. 그쵸. 나는 아파트, 내가 살 아파트만 찾을 거야. 그러면 아파트만 보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그렇게 아파트, 빌라, 토지 정해놓으면 그때부터 물건 찾기가 쉽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수 물건도. 이제 우리가 물건 찾고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이고 수익 분석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특수 물건은 더더욱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 특수 물건을 절대 못해요. 왜? 물건이 어렵잖아, 권리 분석이. 네. 그리고 이 권리 분석도 어려운 게 어떤 근거, 뭐, 가장 임차인이면 가장 임차인이라는 증거 찾기. 네. 또 법정 지상권이나 뭐 관습법상 뭐 분묘기지권 뭐 이런 등등 그 어려운 권리에 대한 그게 성립이 안 된 데는 그거 파헤치기. 유치권은 더 힘들잖아. 네. 그런데 나는 특수 물건에서 돈 벌 거야. 근데 이 물건도 했다. 이 물건 때 기준도 없이 어떡할 거야. 그 물건마다 권리 분석하는 파악이 다 다르고 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특수 물건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는 어떤 물건부터 집중적으로 해볼 거다 하는 그 기준을 갖고 시작하는 게 좋다. 처음에 나는 이제 뭐 어차피 내가 이제 일반 경매에 있어서 그 주택을 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임차인 그 권리 분석 이런 걸 하는 걸 내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그러면 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런 물건들 그런 물건들을 해보자 연장선에서 나는 그 부분에 조금 아니까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는 거야. 그래도 돈 먹을 거리가 있다 이거. 그렇잖아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그쵸, 근거 하나 찾아내면 돈 벌잖아. 1년에 뭐 한두 건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하고 맞는 걸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야지 권리 분석이 더 쉬운 거야. 아, 내가 이거 열심히 하다가 유치권이 저거 괜찮은 거 먹을 거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 뚝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거야. 권리 분석이. 그래서 자기가 목적을 딱 재놓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만 찾아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야지 이 특수 물건은 더더욱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금방 못해요. 시작도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목적을 세워놓고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타겟 물건을 세워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예, 특수 물건도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하고 또 돈을 벌지 않겠냐 하는 게 나의 이제 생각입니다.